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레인보우 프렌즈가 되었습니다. 나는 블루, 리아는 그린, 그리고 댕댕이는 핑크, 핑크 핑크 핫핑크, 그리고 미호는 주황 차 빨라 빨라, 그리고 늑대는 레드 I'm red. 그게 뭐야? 너 레인보우 프렌즈 안 봤지? 요르르는 벤트인 I'm 퍼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각자 컨셉에 맞게 저희가 이 아파트에다가 레인보우 프렌즈 색깔별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들이 지은 거 한번 보러 가볼까? 가자. 예. 쾅쾅. 그 블루는 걸을 때 소리 나는 거 알지?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얘들아, 이 지하에는 초록이가 지은, 직접 만든 초록이 방. 우와, 우와, 수영장이다. 야, 초록, 야, 아이디어 봐라. 초록이의 얼굴과 그리고 혓바닥 그리고 이빨을 만들었고, 그리고 팔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었어. 이야. 여기 다이빙대인가 봐. 여기 다이빙대도. 그리고 어떻게 올라갔지? 혓바닥이 이거 다이빙대네? 와, 또 수영할 수 있어. 와, 엄청 잘 지웠는데? 대박 되겠어. 이야, 진짜 잘 지웠다. 초록이는 눈 안 보이는 거 알지? 이 팔에 안 닿아야지 안 죽는데, 팔을 타고 맞아. 올라가야 되네. 그럼 우리 죽어? 그치, 응. 죽지? 지금 레인보우 프렌즈라서 안 죽어. 하여튼 수영장에 있는 곳은 리아가 만든 초록이 방. 근데 느낌 있게 잘 지었다. 진짜 잘 지었어. 잘 지었네, 잘 지었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주황이? 열심히 지었다고. 야, 주황이 방 한번 볼까? 기대가 되는데. 레인보우 프렌즈 들어가 보자. 우와, 야! 우와! 야! 야, 진짜 지었다. 완전 리얼해. 뭐야? 와, 놀라. 이 불길 알지? 이 불길. 이 불길만 따라서 주황이가 막 뛰어가잖아. 근데 맞아. 주황이가 여기서 막 뛰어가나 봐. 야, 진짜 잘 지웠다. 근데 너무 잘 지었다. 심지어 천장에도 불이 있어. 와, 와, 이런 기계 같은 표현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왜, 왜, 너 먹혔어? 응, 먹혔다. 그대로 먹어. 먹혀, 먹혀. 그대로 죽어. 그대로 죽어, 죽어. 뭐야, 여기 뭐 하는 건가요? 쉬는, 이건 책 보는 공간인가 봐. 맞아, 난 이런 곳을 좋아해. 오, 나랑 친해. 근데 진짜 잘 찍긴 했다. 이거 샤워실임? 샤워실, 주황이 전용 샤워실. 야, 이거 불타는 느낌인걸. 자, 그리고 위에서는 TV 보고 쉬는 곳. 생각보다 엄청 잘 지었네. 근데 진짜로? 야, 기대 이상이다. 자, 주황이 집 봤구요. 자, 바로 2층에는 뭐가 있을까? 이건 뭐야? 뭐야? 지하실 같은 느낌. 던전 입구. 던전 입구부터 이렇게 퀄리티가 집이야. 달라? 뭐야? 보라의 집이야. 보라 집. 보라는 벤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벤트 같은 느낌을 준 것 같죠? 이 철장 같은 게? 들어가 볼까? 오, 얘들아 조심해. 팔에 닿으면 안 돼. 뭐야? 와! 와, 벤트에서 팔이 나왔어, 얘들아. 너무 잘 만들었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아쉬웠는데? 조심하라고. 야, 이거 창작이 엄청나다. 빨리 들어간다. 야, 우와. 야, 이 벤트에 팔이 하나씩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이 벤트에 팔이 쏙쏙쏙 나오고 있어. 야, 이거는 이야. 진짜. 야. 사냥 중이라고. 야, 너는 진짜 잘 지었다. 약간 소름 돋았다. 야, 나 진짜. 야,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다고? 아, 이거는 집이고 또 화장실을 지었나봐. 아니, 여민아, 이 방을 먼저 봤으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잘 지었다. 여민아, 우리 집은 좀 나중에 보자. 와, 이건 너무 잘 지었다 진짜. 잠깐만, 아,
늑대야 너희 집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니까. 아 이거 이쁜 것도 이쁜 건데 약간 너무 창작이 좋았다.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짜. 와. 근데 놀랍다, 진짜 놀라워. 보라집다운 보라집이었어. 요루루가 만든 것 중에 최고였어. 그리고 이거 핑크지. 핑크는 약간 얘들아 이따 보면 안 될까? 입이 있고 이게 눈이 달린 그런 핑크 괴물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이따 보면 좋을 것 같아. 아야 보자 들어가 봐. 엄마. 오. 그 핑크의 그 입을 좀 잘 살렸네. 이거 입이고 그리고 이에 보면 쩔어. 야 이거 뭐야? 이거 화로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거? 핑크를 잡아놓은 거야. 야 잘 줬네. 잘 줬다. 왜 나는 아까 그 보라방이랑 똑같은 반응 안 해줘? 와, 크다. 아이 전방이 너무 이쁘다. 이빨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자 핑크 방 봤고요. 자 다음 방 가볼까? 이번에는 얘들아 이거 내가 지은 방이야. 블루 방. 블루. 블루 방 한번 가볼까? 따다다다다. 와 놀이방 느낌이다. 따다다다다. 야 잘 지었다. 이거 블루의 그 팔과 그 침을 이용해서 소파를 만들었고요. 잘 만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TV 보다가 블루한테 잡아먹히는 거임. 그리고 이거 레인보우 친구들은 알지? 이 상자. 이 상자 안에 쏙쏙 숨어가지고 싹싹 팍 도망가야 되고. 맞아. 아, 그 좋다. 그래서 침대를 그래서 상자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야지 탈출할 수 있잖아. 이거 큐브. 쌓아놨고 그 다음에 이 벽에 있는 이 레인보우 이제 크레파스는 요루루가 만들어줬어. 와 요루루. 너무 이쁘지? 살고 싶은 집이지? 아니 근데 이게 방이 다 하나같이 너무 이뻐서 마지막 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역시 마지막이 클라이막스라고. 마지막 방. 얘들아 오늘 녹화는 여기서 그만하자. 왜? 이게 좋을 것 같아. 늑대야 왜? 아니야 그냥. 야 큰일났다. 늑대가 입고막기를 시전하고 있어. 아 늑대야. 늑대가 지은 이제 하이라이트인 그리고 그 뭐지? 레인보우 프렌즈에서는 레드가 제일 중요한 캐릭터거든. 레드가 이 레인보우 프렌즈 친구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해. 그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방만큼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었을 거란 말이야. 맞아. 너희들이 늑대야. 꼼꼼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자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잠깐 멈춰. 여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멈춰. 여민아 안 돼. 왜 안 보여줘. 얘들아 말고. 아 됐다. 잘 만들었다. 레드는 이렇게 생겼어? 얘 약간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나 지금 잉여맨 생각 읽었어. 이거 사이코패스 테스트인가? 뭘 만든 거지? 역시 레드가 되고 싶었던 배우들이야. 이거는 뭔가 늑대 닮았다. 난 나갈게. 나 나갈게? 얘들아 같이 가. 나는 근데 아래부터 쭉 보고 싶다. 다시 그린. 야 좋아 그린 좋고 주황. 와 주황도 진짜 잘 지었다. 아 이거 그냥 놀랍긴 했어. 느낌이 좋았다. 아 야 이거는 놀랄 뿐이야. 퍼프. 야 이거는 진짜 이 밴드 여기 손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잘 지었다. 진짜 잘 지었다. 요소소는 신이 아닐까? 와 진짜 띵작. 그리고 이거는 핑크. 핑크 잘 지었어. 느낌 있어. 보라색 난 먼저 안 봤어도. 이건 정말 진짜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아. 이 블루는 내가 지었지만 잘 지었다. 딱 생겼어. 근데 레드는 이걸 보고 내 걸 봤어야 돼. 아니야 늑대도 충분히.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그렇지니까 포장을 해주자. 일단 레드는 열심히 지었어. 여기 얼굴 똑같네. 어디 여기 어디 뭐. 나 눈이 너무 아파. 여기 난 머리가 아파. 난 마음이 아파. 이건 코주부 그 인형. 얘들아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 아
나를 포장해 준 다음에 포즈부 인형이라고. 늑대야, 너는 무슨 작품이야? 나도 모르겠어 이제는. 자, 어쨌든 레인보우 프렌즈로 아파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